오늘도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함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또 이 예배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함께 공동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함께 화면의 내용을 함께 읽고 기도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소서.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피로감과 우울감, 두려움을 호소합니다. 주여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속히 일어나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나이다. 기도했던 여호사밧처럼 기도하오니 능하신 팔로 저희를 건져주시고 일상이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의 필요를 돌보아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이전의 경제 위기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저희를 덮쳤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하나님, 저희에게도 일용할 은혜를 주옵소서. 두려움과 막막함으로 무너진 우리의 심령도 위로하시고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을 결단코 외면하지 않는 분임을 확신케 하옵소서. 더욱 깨어서 예배하게 하소서. 잠깐이 될 줄 알았던 온라인 예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훈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뜻을 잊지 않고 더욱 거룩하게, 뜨겁게, 참되게 예배하게 하옵소서. 온전한 예배를 통해 주시는 지혜로 깨어있게 하셔서 거짓 뉴스와 허위 정보가 난무하는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며칠 전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에 먹먹한 사연 하나를 보게 됐습니다. 강원도 원주에서 칼국수집을 하는 한 할머니의 사연이었는데 작년 6월에 방송이 됐고 최근에 다시 방송이 나갔습니다. 이 할머니의 사연은 첫째 아들이 죽고 그 어려운 가게가 불타서 정말 막막한 상황에 놓였을 때 이 제작진, 백종원 씨를 비롯한 TV 제작진들이 찾아가서 다시 가게를 새롭게 단장하게 하고 맛있는 칼국수를 만들어내는 일에 도움을 주어서 재기하도록 만들어준 할머니입니다. 이제 고생은 끝났고 좋은 일, 행복한 일이 시작될 거다라고 기대했는데 최근에 그 제작진들에게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왔는데 이 할머니가 가게를 닫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고 잘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무슨 사연일까 궁금해서 백종원 씨를 비롯한 제작진이 가게를 가봤더니 할머니의 모습이 머리는 다 빠지고 모자를 쓰고 아주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동안 암 수술을 급하게 하시고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시청자들을 먹먹하게 하고 제 가슴을 먹먹하게 했던 사연은 그 뒤에 나옵니다.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그 MC들의 모습 앞에 오히려 이 할머니가 당당하게 MC들을 위로하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다 내려놨습니다. 나는 여러분 덕분에 그동안 너무나 행복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뭔가를 이렇게 초연해 하시는 그 모습에 더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는 후기를 남겼습니다. 저는 이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이야기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내 고생하다가 이제 좀 행복해지려고 하는데 생각지도 못한 질병, 또 가정의 환란, 여러
여러 가지 일들이 겹치면서 정말 인생이 꼬일 대로 꼬여서 어떻게 그 인생을 풀어야 할지, 이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게 꼬이고 꼬여서 결국 꼬인 실타래처럼 풀려지지 않는 우리의 인생. 어떤 사람은 우리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고 꼬임의 연속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이 꼬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풀어야죠. 실타래를 풀어야 하는 것처럼 꼬여진 우리의 인생과 가정, 삶을 풀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 보통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그 실타래가 꼬이면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그 실타래를 푸는 방법을 막 흔드시더라고요. 그런데 흔들어서는 사실 실타래가 안 풀립니다. 어떤 분들은 에이 모르겠다 그리고 그냥 가위로 그 꼬인 실타래를 싹둑 잘라버리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실타래를 풀 수 없습니다. 제가 보고 경험한 실타래를 푸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그 꼬인 실타래 속에 그 작은 실마리 하나가 나옵니다. 그럼 그걸 탁 붙잡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그 실타래를 계속 실만 보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물론 많은 시간이 걸리고 답답하죠. 그러나 그 실타래를 푸는 방법은 그 실마리 하나를 붙들고서 계속 인내하며 확실하게 쫓아가는 거예요. 인생도요, 꼬이고 엉켜서 도무지 풀리지 않을 것 같을 때는 이 방법 저 방법으로 막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흔든다고 되지 않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자포자기한다고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인생이 꼬일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다른 것 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아주 단순하게 정말 하나님이라는 실타래, 그 실마리 하나를 딱 붙들고서 하나님만 쫓아가는 거예요. 더욱더 단순하게. 인생이 복잡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이 의외로 단순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만 찾으면 인생에 꼬인 실타래가 풀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이야기가 우리가 읽은 창세기 21장 후반부의 이야기에 나와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육신의 생각 또는 육신의 정, 이것보단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따라야 된다 그러시면서 네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었던 아들 이스마엘과 그 아들을 낳은 어머니 하가를 집에서 내보내거라. 물론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갈등했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아침 일찍 하갈과 이스마엘을 불러놓고 정확하게 너희들이 이제 이곳을 떠나야 되겠다라고 해서 먹을 것과 이렇게 물통을 메워주고 그들을 내보내게 됩니다. 이때 하갈과 이스마엘이 울면서 매달렸겠죠. 특히 이스마엘은 엉엉 울면서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인간적인 정, 혈연의 관계를 드러내며 아버지를 애타게 찾았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굳게 마음을 먹고 눈을 질끈 감고 하나님의 뜻하신 일 앞에 순종하기 위해 그들을 내보냅니다. 펑펑 울면서 집을 나오게 된 하갈과 이스마엘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사실 하갈이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은 1차적으로 자기의 고향 이집트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갈은 자기 식구들이 있는 고향 이집트로 가지 않고 계속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그랄 땅 주변을 맴맴 돕니다. 이집트를 가는 대신에
아브라함 집 주변을 계속 빙빙 돌아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이런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첫째는 아브라함이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그래도 자기가 낳은 혈육인데 이스마엘을 보면서 정에 못 이겨 그렇게 결심했다가 다시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멀리 가면 못 찾으니까 아브라함의 생각이 바뀌어서 다시 자기들을 찾으면 찾기 쉬운 그곳에 있기 위해서 인간적인 기대를 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살 길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실 하갈은 과거에 임신을 하고 사라의 어떤 구박을 피해서 도망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네가 다시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당시 하갈을 하나님께서 다시 인도해 주셨어요. 그때처럼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다시 자기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있었어요. 자, 당시 아브라함은 부엘세바라는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 부엘세바를 이렇게 마을을 조금 지나면 이집트까지는 다 광야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광야 언저리에서 더 나가면 돌아올 수 없으니까 그 마을 지나서 광야의 입구 쪽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뱅뱅 도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든 아브라함이 다시 찾든, 그런데 기대와는 다르게 아브라함도 하나님도 이 홀로 내버려진 하갈과 이스마엘을 찾지 않아요. 그동안 가지고 나왔던 양식도 다 떨어지고 그리고 먹을 물도 다 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도 아무 기별이 없지만 더 야속한 것은 하나님에게서도 어떤 기별이 들리지 않아요. 점점 상황이 악화되는 가운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최악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죠. 21장 15절에 보니까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여기 두고라고 하는 이 말은요, 고대 사람들이 시신을 버릴 때 묘사하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하갈은 이스마엘이 거의 죽게 되어서 엄마로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묘사하는 거예요. 아들이 먹지 못하고 물을 마시지 못하고 그리고 분노에 지쳐서 쓰러졌는데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죽어가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어머니의 심정. 아브라함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어요. 사실 아브라함이 그래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공의의 하나님이 자신들의 이 억울한 형편을 돌아보시고 자신들의 편이 되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지금까지 자신들의 편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이는 거의 죽어가고 오갈 데 없는 이 두 모자의 기구한 사연, 마음속에 분노, 원망, 서러움, 복수심, 이 세상의 모든 나쁜 감정들이 다 가슴에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갈의 인생 꼬여도 너무나 꼬인 인생 아닙니까? 어떻게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막다른 골목에 위기의 상황에 놓여도 이렇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인생이 힘들어질 수 있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갈이라면 이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라도 살아야 되니 죽어가는 아들 버리고
나라도 그냥 혼자 고향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죽어가는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아브라함의 집에 가서 종살이라도 하겠으니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이라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은 선택일까요? 자, 오늘 하갈의 선택은 16절에 이런 선택을 하죠.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그 아이가 죽어가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었던 어머니는 밖으로 뛰어나와 그 아이가 있는 곳으로부터 어느 정도 뛰쳐나와 소리내어 통곡하며 울기 시작했다. 하늘을 바라보며 아무도 없는 그 광야에서 인간이 처한 가장 극단적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마도 하늘을 우러러보며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을 거예요. 하나님,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막으시는 겁니까? 하나님, 이럴 거라면 왜 그때 나에게 내 가려고 하는 길을 막으시고 약속하신 겁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겁니까? 나 너무너무 억울하고 서러워서 못 살겠습니다. 그리고 통곡하고 소리소리를 지르다가 그래도 마지막에 하나님 제발 우리 좀 살려주세요. 제발 우리 좀 살려주세요. 기도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거의 한풀이에 가까운 그런 몸부림을 쳤어요. 자,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게 있어요. 지금 이 하갈이 한풀이를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라에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죽어가는 자기 아들에게 하는 겁니까? 누구에게 지금 한풀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원망이 됐든 분노가 됐든 좌절이 됐든 간에 그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게 어떤 동기든 간에 그 마음과 그 모든 형편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는 사랑의 마음, 섬김의 마음, 감사의 마음으로 가는 게 제일 좋지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렇게 늘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싶지만 때로는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나 기가 막히고 진짜 우리 내 마음속에 온갖 세상이 갖지 말아야 될 쓰레기 같은 감정들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도 있잖아요. 동기가 어떻든 간에 그때 그 마음, 그 상황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하갈이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갈의 인생을 이렇게 꼬이게 만드시고 광야 한복판에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시련을 주시는 이유, 그렇게 해서라도 나에게 부르짖어라. 그렇게 해서라도 그 마음을 가지고 나를 찾고 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갈의 인생을 꼬이게 만드셨던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부르짖기보다는 인간의 힘으로 버티고 버틴 거 아닙니까? 양식을 의지하고 아브라함을 의지하고 자기가 생각한 기대와 세상 사람들의 관심 이런 걸 의지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버티고 버티다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으니까 모든 걸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마지막에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억울하다고 하나님 앞에 분풀이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어디 누구 앞에서 소리를 지르느냐 이러지 않으시고요. 통곡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이 하갈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17절, 18절 볼까요? 하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들으셨으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냥 하늘을 향해, 허공을 향해 내 분풀이를 한다고 생각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통곡의 울부짖는 소리를 다 듣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 좋은 마음으로 감사와 찬양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분노와 억울함과 서러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일지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의 울부짖는 소리를 하나님은 지나치지 않으시고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니, 허공을 향해 외치는 것처럼 울부짖는 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버티고 버티다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하갈처럼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십시오. 몸으로 여러분 마음으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절규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 마음을 쏟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하갈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시죠.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물이 없어 죽어가는 그 하갈과 이스마엘이 있는 곳에 하갈의 눈을 밝혀서 샘물을 발견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샘물이 원래 거기 있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샘물을 만들었는지 그건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물이 없어서 굶어 지금 갈증에 죽어가고 있는 이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었던 이 하갈을 만나주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해주신 게 뭐예요? 하갈의 눈을 열어서 샘물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얼른 가죽 부대에다가 물을 떠와서 정신을 잃은 이스마엘 입에다가 물을 갖다 먹이고 기운을 차리게 해서 다시 살아난 이스마엘을 부둥켜 안고 이 두 모자가 서럽게 울고 있는 모습. 여러분, 우리는 내가 처한 환경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내가 처한 환경 때문에 우리는 기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실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떤 환경이든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이 처한 절망의 자리, 광야의 자리, 물도 없는 자리, 그런 환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게 하셔서 있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없어서 환경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셨는데 그걸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아무리 세상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절망해도 영 안에 눈이 열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샘 물을 보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내 영의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그동안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영적으로 보게 하셔서 또 다른 샘물이 나에게 발견되게 하셔서 내 마음에 기도의 샘물, 성령의 샘물, 평화의 샘물, 은혜의 샘물이 터지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있는 자리,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갈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어요. 성경에 많은 인물이 나오지만요, 사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하갈과 이스마엘처럼 이 기구한 운명을 가진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요. 이스마엘은 동생이 태어나면서 사실 동생 때문에 쫓겨나는 거 아니에요? 하갈은 사라 때문에 쫓겨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완전히 인생이 꼬일 만큼 꼬여서 더 이상 어떻게 이 실타래를 풀 수 없을 것 같은 인생, 광야에서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버려지고 고립되고 죽음의 직전까지 몰려든 이 상황, 그런데 이렇게 누구도 풀 수 없을 것 같은 꼬여진 인생이 언제 풀리기 시작합니까? 인간의 가능성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부를 때, 사람의 가능성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절규할 때, 그게 원망이었든 분노였든 어떤 동기간에 동기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 그들의 꼬인 인생이 풀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드냐, 도대체 언제 이 고난의 터널이 끝나느냐, 앞으로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을 수 있는 거냐,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얼마나 힘들지, 얼마나 여러분이 답답할지 압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단순해지십시오. 이것저것 다 해보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단순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의 꼬인 인생의 문제는 풀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구를 원망하거나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단순하게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누가 도와주겠지라고 기대하거나 끼웃거리지 마십시오. 단순하게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때 우리의 인생은 하갈처럼 이스마엘처럼 다시 풀려지는 멋진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스마엘이 활을 잘 쏘는 호전적인 사람이 되게 하셔서 그의 자손들과 함께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지키셨어요. 자, 이렇게 하갈과 이스마엘의 꼬여진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었는데, 이 하갈과 이스마엘 이야기를 우리가 보는 동안 아브라함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자,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일이 있느냐, 지금. 오늘 성경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맹세하라.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땅, 그곳에 아비멜렉이 왕이었는데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먼저 동맹을 맺자고 손을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멜렉은 한 나라의 왕이고요, 아브라함은 그저 한 가문의 리더예요. 어떻게 조그만 가문의 리더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상대가 되겠습니까?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한테 가서 동맹을 맺자고 해야 되는데 강한 사람이 먼저 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동맹을 맺자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 있었을까? 자, 22절을 주목하세요. 왕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아비멜렉 왕이 또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아브라함이
왕 버금가는 부와 성공과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볼 때는 아브라함의 그 능력이 왕 못지않게 대단히 뭐든지 형통하면서 무시 못할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보통 사람이 잘 되면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렇게 잘 될 때마다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말끝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곁에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내 등 뒤에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내가 잘 된 거다. 나는 잘한 것 없고 그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도와주셔서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냥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세상이 잘 될 때 세상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느냐? 그때 자기를 드러내라고 말해요. 자기의 업적과 자기의 명예와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는 사람이 세상에선 처세술로 말하면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 돼요. 잘 될 때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성공하고 내가 높아질 때 나는 낮아지고 나를 높이시는 진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 그게 세상 사람과 다른 믿음의 사람의 삶의 태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어요. 내가 높아질수록 진짜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그랬더니 왕이 스스로 찾아와서 동맹을 맺자라는 제안을 했더라는 거예요. 자, 왕이 찾아온 사실에 놀라면서도 아브라함은 침착하게 왕의 요구를 듣기 전에 이런 제안을 합니다. 나도 제안할 게 하나 있다. 내가 당신에게 동맹을 맺기 전에 내가 당신에게 요구사항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 25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음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했다. 자, 일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음물을 판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뭐 음물을 파는 게 기계가 다 하니까 쉬워요. 어디가 수맥이 있는지 또 그걸 찾아서 파내고 또 이렇게 뭐 콘크리트를 치고 이런 일들이 현대 사회에서는 어렵지 않은 일이지만 고대 사회에서는요, 음물 하나를 발견하고 음물 하나 만드는 것은 평생에 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특히 이 중동에서 음물이라는 것은요, 음물이 있어야 여러분 모든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생명이, 가축부터 사람 또는 그 마을에 음물이 있어야만 모든 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착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음물을 파는 거예요. 근데 어렵게 어렵게 음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다 음물을 파놓으니까 그 땅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아비멜렉의 종들이 왕의 권력을 등에 입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힘으로 이 음물을 강제로 뺏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평생을 바쳐서 정말 모든 걸 다 바쳐서 음물을 확보했는데 힘센 사람들이 와서 이걸 뺏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분노한 아브라함의 종들과 식구들이 너무나 억울하니까 아브라함에게 싸웁시다. 죽을 때 죽더라도 싸웁시다. 우리도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쟁을 제안하지요. 이때 아브라함이 억울하고 속상했지만 싸우자고 제안하는
자기의 종들과 식구들을 자제시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잠잠히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자. 사실 이 말 속에는 아브라함은 나름대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공의의 하나님은 반드시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신다. 이걸 아브라함은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밀려나면 또 다른 불이익을 당한다는 걸 아브라함이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억울하고 속상하고 진짜 분노한 이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털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종들을 위로하며 한 얘기가 딱 한마디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그런데 오늘 그 때가 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때 일을 얘기하며 잘못된 그때 일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지금이라도 그 음물을 다시 돌려달라라고 정식으로 요구를 해요. 너무나 당당한 이 태도에 아비멜렉이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음물을 돌려주게 되죠. 그리고 두 사람이 그것을 계기로 해서 그럼 음물에 가서 정식으로 동맹을 맺자. 그래서 그 일을 기념해서 부엘세바, 이 뜻은 맹세의 음물이라는 뜻이에요. 자,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동맹을 맺은 이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가리켜서 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잘 되게 하셔서 그 덕분에 왕이 찾아와가지고 정말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이야기, 이렇게 이 성경을 말한다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거기에서 영적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 말씀이 주고자 하는 의미를 발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 너무 힘들게 판 우물과 소중한 재산을 빼앗기는 억울한 일을 만났지만 거기에 분노하고 또 보복하고 그리고 정말 이해는 이 세상의 방법으로 대항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그 믿음에 보답하셔서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신 거예요. 나중에 세상의 권력자가 찾아와서 동맹을 맺을 만큼 지경을 넓히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할 때 우리는 복수를 꿈꿉니다. 특별히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저 사람들의 잘못 때문에 내 인생과 가정이 망가지고 꼬였을 때는 이 불이익에 대해서 사람들은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분노하거나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복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억울하냐? 원통하냐? 분노하냐? 그렇다면 그 마음 가지고 세상을 원망하지 말고 나만 바라보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때까지 기다려라. 내가 네 마음 알고 내가 네 상황을 알고 내가 네 억울한 마음, 네 형편을 다 알고 있단다. 그러면 나를 보고 내가 너에게 줄 때를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너를 아브라함처럼 되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꼭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분이 계십니까?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기가 막히고 너무나 속상하십니까? 그 억울함과 속상함에 지배당하지 마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밤이 지나야 아침이 오는 거예요. 그 어두운 밤이 지나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아침을 주시는 것을 기다려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역전의 때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올 줄 믿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이 정말 기가 막히게 꼬일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처하면 전화 위복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원망과 불평 그 마음조차도 기도로 바꾸십시오. 하나님께 나가 몸으로 또는 여러분 마음으로 삶으로 몸부림치고 울부짖으십시오. 하나님이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분노하느라고 내가 내 스케줄을 만들고 내가 내 시간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살겠다고 이렇게 복수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스케줄,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에 나를 맞추십시오. 그래야 역전의 기회가 옵니다. 단순해지십시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이 단순함으로 꼬일 대로 꼬여버린 우리의 삶의 현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 그것이 역전되고 풀어지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이 말씀 앞에 아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총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